안녕하세요. 비알람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화장품으로 여드름 치료가 가능한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여드름이 하나 생겼어요. 자, 그러면 되게 신경 쓰이잖아요. 일단 남들한테 보이기도 좀 그렇고, 아, 이걸 빨리 없애고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여드름을 치료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화장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고, 실제로 매장에 가도 여드름용 제품들이 상당히 많은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말 화장품으로 여드름 치료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화장품으로 여드름 치료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서가 꼭 붙습니다. 어떤 여드름인가에 따라 다르다 라고 하는 단서가 뒤에 꼭 붙어야 합니다. 우선 여드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일반인들은 여드름 이렇게 하면 생각하는 게, 우리 청소년 사춘기 때 이렇게 볼에 올라오고 이마에 올라와 있는 여드름 정도, 이걸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여드름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의사들한테는 여드름이 아주 작은 좁쌀 여드름부터 시작해서 정말 흉까지 만드는 상당히 큰 범위가 넓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여드름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흔히 뾰루지, 트러블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이런 범위가 여드름의 하나의 범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범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드름이 이렇게 종류가 범위가 넓기 때문에 치료하는 방법이 단순하게 여드름을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레이저까지 사용을 해야지만이 치료할 수 있는 범위까지 상당히 범위가 넓은 거죠. 자, 그러면 여드름은 왜 생기냐면, 이미 사춘기 때 보면 피지 분비도 많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모공도 좀 막히게 되고, 균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염증 반응이 생겨가지고 여드름이 생긴다, 이런 게 일반적인 기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인이 됐을 때 여드름은 조금 기전이 다르게 올라옵니다. 특히 어떤 경우가 좀 많냐면, 여성분들은 한 번 정도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각질이 막 생기면서 막 얼굴이 당기고 안에 막 좁쌀 여드름처럼 막 여드름들이 막 폭발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상태를 한 번씩 겪어봤을 겁니다. 자,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과연 여드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라는 거죠. 보통 이런 상태의 여드름은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예전에 사춘기 때 겪었던 여드름하고는 조금 다른 패턴이죠. 갑작스럽게 피부의 상태가 급격하게 바뀌는 이런 상태가 생겼을 때 우리는 피부 장벽이 무너졌다고 표현을 합니다. 피부 장벽이 무너졌을 때는 피부가 되게 많이 건조해지기도 하고요, 당기기도 하고요, 각질도 생기기도 하고요, 좁쌀 여드름처럼 여러가지 염증성 병변들이 피부에 막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때 많은 사람들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나 합니다. 각질이 생기고 좁쌀 여드름이 올라오니까, 아, 각질이 생겼으니까 이거를 각질 제거제를 이용해서 제거를 하고요, 좁쌀 여드름이 올라왔으니까 이걸 어떻게든 간에 압출을 해서 짤려고 합니다. 원인은 아까 제가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생기는 증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피부 장벽이 무너져 있는 상태, 즉 피부가 지금 약해서 지금 버티다 못해가지고 땜처럼 팡 하고 터진 이 상태에다가 지저분하다고 각질을 또 제거하고 여드름 나온 것처럼 걸 다 정리를 해버리면 내 피부 상태는 더 나빠지게 되죠. 잠시는 좋아져요. 잠시. 그래서 이 여드름처럼 올라오는 이 증상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드름이 생겼을 때 화장품으로 여드름을 치료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방금같이 갑작스럽게 피부 장벽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초기에 이를 충분히 진정시켜주고 회복시켜주고 보습을 해주고 이런 상태로 해줘야지만이 이 피부 장벽이 회복이 될 거고, 그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는 화장품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뾰루지처럼 하나 두 개 나기 시작한 거가 넘어서서 많이 막 10개 20개씩 큰 것들이 올라오고 덩어리지고 딱딱하고 아프고 고름이 터지고 이런 상태까지 진행이 된 상태에서 화장품으로
해결만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 염증이 진행하는 속도를 화장품이 다 해결해 주지를 못하니까 결국 여드름이 오히려 나빠지게 되는 겁니다. 즉, 이런 상태에서는 화장품으로 해결을 하려면 절대 안 되죠. 단순하게 여드름이 생겼어. 여드름이 생긴 것을 치료를 하기 위해서 화장품을 사용할 때는 피부 장벽이 무너져 있거나 갑작스럽게 여러 가지 이런 여드름의 병변들이 약하게 막 시작될 이 시점에서는 화장품을 사용하면 빠르게 회복시켜주고 진정시켜주고 이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만 어느 시점을 넘기고 난 뒤 증상이 계속 진행을 하게 될 때는 화장품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